네, 제27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이집트에서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열렸습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가장 강력한 논제는 기후재앙을 겪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7차 당사국 총회에 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방기성 센터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총회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주요국에서 불참을 좀 하면서 총회 시작부터 좀 순탄치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일단 뭐 당사국 총회 그 목표라는 것이 이제 탄소를 좀 줄이고 기후 변화를 막으면서 일단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자는 것으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합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주요국과 정상들이 총회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세계 3대 탄소 배출국 중에서는 중국과 인도 정상이 불참을 했고요. 10대 배출국 가운데서 러시아, 일본, 캐나다, 한국, 인도네시아, 이란 정상도 참석을 안 했죠. 참석한 정상은 독일 총리, 영국 총리와 함께 늦긴 했지만 미국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요. 당사국총회 이전부터 각국 정상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던 안토니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우리는 기후지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가속페달까지 밟고 있는 상황이다. 이젠 인류는 협력할지 멸종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기후변화를 연대로 극복하든지 집단자살을 택하든지 둘중 하나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전 세계에 적극적인 협력을 호소를 했습니다. 네, 주요국들이 빠졌다라는 이야기는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번에 많은 국제기구들이 27차 당사국 총회에서 긴급한 기후변화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좀 다뤘다고 합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주요 주제는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됐나요? 이번 저 27차 당사국 총회에서 이제 주요 주제는 6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기후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조치인데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을 하고 미래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적응 솔루션을 갖다 토론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기후 금융으로서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각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가 기후 기술로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후 기술에는 재생 가능 에너지라든가 조기 경보 시스템 혹은 뭐 장비 사용을 위한 소프트 기후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 관한 협력을 나누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토지 이용입니다. 토지 사용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적응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식량 생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안들에 대한 협력이죠. 다섯 번째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것으로서 배출을 줄이는 경감 노력과 함께 산림보호라든가 탄소 이용 및 포집 기술 등에 관한 협력을 말하고요. 여섯 번째가 해양환경 파괴를 줄이고 해양 생태계 보존에 관한 협력을 하자는 그런 얘기죠. 네, 주요 의제는 6개였습니다. 그런데 저개발 국가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당사국 총회 첫날 기후변화 손실과 피해 보상이 주 의제로 논의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이야기가 됐나요? 이번에 저 당사국 총회가 열리기 전서부터 저개발 국가들을 아주 강력하게 여기 대해서 이제 정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일단 저 헌터 군소도서 국가연합 부의장은 총회 첫날에 강력하게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작은 섬나라 등 저개발국이 오랫동안 선진국의 요구엔 주제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큰 이슈로 다뤄지진 않았죠. 근데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개최지가 아프리카라는 상징성이 더해지면서 정식 의제로 채택된 건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는 탄소 감축 또 기후 적응 바로 이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 중에서 보상은 적응 분야에서만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개발국들은 이두 축과 별개로 자신의 나라들이 기후재앙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보상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부분이 주요 논제였다면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이 기후변화를 야기한 선진국들이 어떤 손실과 보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좀 오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저개발 국가와 선진국 국가 간의 손실과 보상에 관한 개념 차이가 또 조금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선진국들이 저개발 국가라든가 혹은 이제 기후변화 취약국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뭐 보상 혹은 지원 방 그런 방안들을 갖다가 계속 내놓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이런 대출, 이건 이제 대출이거든요. 이자가 낮은 이런 가능성 큰 지원에 거부감을 이번에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니들이 우리를 돕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보상, 의무에 따라 책임진다는 자세를 요구한 겁니다. 사실 저런 선진국들이 저개발 국가를 돕는 재정 지원들은 대개 대출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국의 클라이밋 홈 뉴스에 따르면 공정한 에너지 전환 계획의 3%만이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는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장금리 이하의 대출이라든가 혹은 보증 등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이처럼 선진국들은 적응의 범주 안에서 손실과 피해를 지금까지 다뤄왔는데 만약에 저개발국이 겪는 자연재해가 선진국 때문이라고 공식화를 해버리면 추후에 각종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던 거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원래는 18일에 끝나게 돼 있었던 총회가 이틀 연장되면서 20일에야 극적으로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이 일단 명문화는 됐습니다. 뭐 이런 기적 같은 합의에는 올해 대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긴 파키스탄 기후변화 장관의 역할이 아주 컸는데요. 그는 모든 저개발 국가를 하나로 응집시켜 명문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만 앞으로 이 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운영할 것인지 또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게 지금 불확실성이 남아있거든요. 최종 합의문 초안에는 기금의 연내 출범 및 세부사항들 논의하기 위한 임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내년 11월 28차 당사국 총회에서 임시위원회가 어떤 국가가 기금 재원 마련에 참여할 것인가를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네, 일단 그 개발 도상국에 대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손실과 뭐 보상과 관련돼서 명문화가 좀 됐다라는 부분은 다행입니다만은 이게 기준이 조금 모호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선진국 관련해서 자금 기금을 또 어떻게 모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는데 이 부분도 추후에 이제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센터장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